안녕하세요. 내 집 장마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구례리에 나와 있는데요. 9호선 라인인 구례역에서 도보권인 빌라 현장입니다. 총 1개동으로 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생애 최초 기준 실입주금은 1,3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의 다 분양이 끝났고요. 3룸은 딱 한 세대, 그 다음에 복층 한 세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집이라서 넓은 3룸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어린이집, 대형마트, 초중고등학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주변 이런 도로 정비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한번 내부 모습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현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 3연동 슬라이딩 설치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거실이 나오는 구조예요. 쭉 들어가서 좌측으로 이렇게 채광이 좋은 거실 모습입니다. 자,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매립등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는 우드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밝은 색깔의 우드톤을 참 많이 사용을 하셨고 여기 보시면 샤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의 다 화이트톤을 사용하시는데 여기 건축주 사장님이 이렇게 우드톤을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아트홀 부분 타일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반대쪽 쇼파월 부분은 이제 깔끔한 화이트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하고 거실하고 마주보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바닥도 이 몰딩하고 색깔을 다 맞추셨어요. 자, 강마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시면 냉장고는 여기 이제 한 대짜리 확보가 되어 있지만 그 옆에 또 냉장고를 둘 수 있게끔 코드선 뒤쪽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주방에 환기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식탁 자리 별도로 이렇게 놓으실 수 있게끔 4인용 식탁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으로는 이렇게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있는 구조예요. 자,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있는 구조인데 안쪽에 이렇게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김치냉장고 또 있다고 하시면 여기다 두시면 되고 여기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다 하나로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사이즈입니다. 김포 쪽에 이렇게 좀 넓은 사이즈의 빌라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딱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메인 안방이시고요. 천장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고요. 창문이 양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파우더룸 별도로 있는데 이 안쪽에 여기 보시면 야외 발코니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게 발코니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티테이블 하나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아담한 발코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우더룸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헤어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세면대를 이쪽으로 뺐어요. 바깥으로 빼면서 안쪽에 부부욕실 이렇게 변기만 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안방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들이 메인 안방이랑 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의 벽지 사용했고요. 채광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작은 방 사이즈가 2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마지막 방 여기도 사이즈 비슷한 2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전체적으로 방 사이즈, 주방 사이즈, 거실 사이즈가 다 넓게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메인 욕실은 안쪽에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 선반, 스프레이컨, 그다음에 슬라이딩 욕실장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포 구례 쪽으로 집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식구분이 많거나 짐이 많다 하시면 여기 진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 쪽이라서 정비가 굉장히 잘돼 있고요. 깔끔합니다, 동네가.
깔끔하고 만약에 어린 자녀 키우신다 그러면 바로 옆에 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 키우시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의 집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딱한 세대 쓰리룸 남았기 때문에 최저 실입주금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집 장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